안녕하세요, 케니입니다. 벨라 학생의 숙제를 참석을 하도록 할 건데요. 숙제가 안 왔죠, 지금. 써서 제출하라는 거 나와 있는데, 지면에 써서 제출하라고 했는데, 이 숙제가 오지 않았네요. 이거 먼저 합시다. 이런 식으로. 모르겠어요. 일부러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, 이런 식으로 숙제를 뭉개는 일이 있었고,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, 그렇다면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, 전에. 그냥 저도 모른 척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는데,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박살나더라고요. 그래서 저거 안 하고 숙제를 했잖아요, 지금 여기에. 그럼 이 숙제도 아마 망가졌을 거예요. 잠깐 볼게요. 정확히 알수 없지만 일단 볼게요. 틀렸죠. 바로 틀렸죠. 이건 뭐야? 사형식. 이건 맞았고. 근데 노트도, 그러니까 내가 뭘 계속해서 지적을 안 해주면은 그 부분이 박살이 나더라고요. 스스로 잘 하려는 생각이 없고, 지적 당해야지 뭘 자꾸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, 이게 좀 되게 좀 힘드네요, 진짜. expect를 썼어. 어떻게 할 건데? 이건 맞았어요. 이 형식은 틀렸고. 이거 됐고, 이 형식 틀렸어요. 이 형식 바로 틀리네요. 이것도 여기서 내가 지적 안 해줬을까? 해줬잖아. I stay at home 이거 이해 못해서. 이 형식 틀려서 여기 이미 말해줬잖아요.